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재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문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뭐,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 새로운 복음 시대를 열어 주셨고 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세틀 인생을 살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예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허락하신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새틀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은 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찾아서 가서 어, 베드로를 만나시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 이에 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어, 예수님에게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 예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어, 자기의 바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을 배드로가 살고 있었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인생을 제안합니다 어, 인생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예틀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 지고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채우는 새벽 기도회로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만 예수님이 공생일를 하실 때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에 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또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 붙잡을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요, 더 이상 예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이,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틀 인생을 살고자 하신다면 어, 여러분 열심과 노력으로 하, 세틀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세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세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참된 새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르는 24제자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삶입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 베드로의 모습을 어, 보면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이 마태복음 5장 아,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어, 일을 끝내서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배, 어,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베드로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각자의 방법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서 어,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자, 이런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들은요, 결국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수고하는 인생은 수고하는 삶은 결국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방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열심 찾아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수고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일 강단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까?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지속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인 그 율법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했어요. 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취하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씀은 버렸습니다. 완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축복으로 본질을 놓치고, 어, 율법주의에 빠져서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를 살리는 말씀,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들은요, 율법주의로 서로를 죽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붙잡고 가감하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 이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사람의 방법대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아직도 예틀에서 시작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수고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정확히 말씀대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최고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좋은 뜻을 세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고기 하나 없는 베드로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방법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볼 때요, 어, 예수님은요, 지금 어떠한 분입니까? 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잘 모르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평 하나 없어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불평 한마디 없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 또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해보자. 결단하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순종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불평하면서 해요. 아 내가 그냥 억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대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지금요 고기 잡고 온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언제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생겼던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 믿음을 깨닫고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즉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의 순종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방금 전까지 고기 잡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꽝이겠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가 없으니 잡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경험을 말씀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예트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수준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순종을 하는데 아 나는 너무 부족해서 잘 될까 아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 순종이 순종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에는 어떠한 응답이 따라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을 때는 안 되던 것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도저히 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최고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말씀에 순종할 때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분들이또이 국가와 전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응답을 체험하시게 하실 거랍니다 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원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24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중요한 응답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성취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24제자의 삶으로 응답 받고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24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예틀을 나의 모든 경험과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24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시대에 합당한 세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현장을 살리는 복음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벽 예배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 예틀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예틀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24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확산 방제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런트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복음 시대에 합당한 새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원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 내생 경험, 나의 예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생각과 영혼과 심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새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예틀을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지혜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 썸이 세운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속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